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오래간만에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작은 소포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작은 소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들었는지. 자, 이렇게 돼 있군요. 자, 이렇게 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바로 홀로그램 램프이 말입니다. 이야, 이렇게 많어? 이렇게 많어? 아씨, 짜증나는군요. 짜증납니다. 제가 사실 웬만해서는 선물을 주고 곤충을 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한테 내가 너무 홀렸나 봅니다. 어, 이거 이 곤충 라이브를 살아있는 람프리마를 보내주고 아주 특수한 지역에서 나오는 자 라벨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서 나오는 아주 특수한 지역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지역에서 나오는 람프리마다. 여기는 자기밖에 모른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믿었지요. 오랫동안 거래했던 딜러고, 그래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뭐라고 답을 할수 없습니다. 근데 하여간, 나름대로 노력은 참 많이 들었군요. 어, 여기 종이가 한장 들어있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자. 아하. 이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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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것이죠. 학기는 확실하다. 여기서 체집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41마리인가? 41마리인가 그렇습니다. 아,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지금 만천은 이거를 자기가 나한테 2000달러 내기 걸자 라고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 말이 없습니다. 쏙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이 친구의 답은 뻔합니다. 자기도 이 헌터한테 당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느낌에 그렇습니다. 느낌이. 아직까지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아직도 자기는 그 헌터를 믿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아, 진짜 이거 예, 뭐라고 말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의 특징은 아주 열심히 만들었다는 것은 확실히 눈에 띕니다. 보십시오. 아주 열심히 만들었죠. 아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작은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개체가 큰 걸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개체가 큰 것으로. 어쨌든 간에 뭐 잘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는데 글쎄요, 뭐 이것도 뭐 여러 번 하다 보면은 노하우가 생기겠죠. 그리고 일당으로 굳이 따지면 뭐 일당 뭐 한 50만원 줄게 해봐 하면은 이거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죠? 그죠? 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거 한 마리당 50만원 줄게 만들어봐 하면은 아 이거보다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낌에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아, 좀 찝찝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거를 만들었다고 하는 쪽으로 지금 모든 여론이나 제 마음도 그쪽으로 약간 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이 친구가 아무리 주장하고 나보고 자꾸 와라 현지 채집지로 데려갈 수 있다 라고 주장하지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아 글쎄요 설득력이 없을 것 같고 제가 거기 갈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한두 마리도 아닙니다. 한두 마리도 아닙니다. 한두 마리도 아닙니다. 예. 지금 이게 41마리인가? 아마 41마리인가 뭐 아마 그럴 것입니다. 41마리인데 예. 뭐 하여간 제 생각에는 41마리가 아니라 아휴 참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사실 이것과 이전에 또한 11마리 정도를 샀습니다. 그리고 또 15마리인가 해서 총 75마리인가 샀습니다. 대금 지불했죠, 당연히. 더군다나 키 택배비 3개까지 해서 총 지불한 금액이 1590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200만 원을 예, 날렸죠. 이 모자품을 위해서. 그거 참좀 찝찝합니다. 찝찝합니다. 이거를 작품으로 팔면은 과연 작품으로 누가 사줄까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죠. 이것을 곤충 작품으로 만천에서는 올릴 것입니다. 스페셜 방이에요. 어쩔 수 없이요. 이거는 무슨 뭐 정상적인 물건으로 이게 진짜라고 얘기해서 팔 수는 없죠. 당연히 이제는. 예, 처음에는 이게 진짜로 정상적인 물건인지라고 제가 쉽게 얘기해서 전체를 사들인 것입니다. 열심히 그랬는데 지금은 이런 꼴이 됐습니다. 이런 꼴이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꼴을 당했습니다. 이런 꼴을 당했습니다. 이곳에는 거의 50에 달하는 놈도 있습니다. 50에 달하는 놈도 한 마리 있더군요. 제가 전번 거온 거에 대봤더니 그래서 그거는 아주 고가에 판매하려고 사실은 스페셜 방에 올리려고 준비까지 다 해놨었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 이거를 보고 변이다, 새로운 종이다 말하실 분이 있나요? 아마 예, 그럴 분은 없을 것 같군요.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작품으로 팔았을 때 3만 원 가치가 있나요? 원가가 3만 한 1, 2천 합니다. 원가가 예, 거의 3만 1, 2천 합니다. EMS 비용이나 송금 차지 다 더하면은 그 정도 됩니다. 참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제가 사실 이거를 동영상에서 나와 있듯이 실험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예, 당연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실험에서 보셨죠? 또 살아있는 거에도 가능합니다. 실험에서 보셨죠? 예, 바로 그 실험에 보신 대로 이것은 만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살아있는 곳에도 이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참, 그거를 우연히 이 친구들이 알아냈겠죠? 우연히 알아냈겠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상업적으로 오래 거래한 만천한테 이런 식으로 나를 갖다가 우렁이죠, 약간? 우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바보로 봤나? 내가 이렇게 바보스러운 사람 아닌데. 하여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에 대해서 제가 약간 지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이것은 모조품이고 그러니 네가 돈을 반환해야 된다 얘기했더니 답이 없습니다.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진짜라 라고만 하고 와라 이렇게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거를 보상받으러 인도네시아에 가야 될까요? 가면은 진짜로 이게 살아있는 것들이 막 있는 그런 것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런 것은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은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인도네시아에 갈 일이 없겠죠. 이상 씁쓸한 마음의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짤 한 프리마 동영상. 어쨌든 간에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찬입니다.